안녕하세요. 황컴입니다. 오늘 컴퓨터 주문이 한대 들어왔어요. 사양은 이제 i5 13600KF DDR5 16기가 8기가로 두 개고요. 삼성 980 500기가 SSD 그리고 760 보드,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 쿨러는 딥쿨의 AK400, 파워는 맥스웰 딜트의 프리모 600W입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이상의 사양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이 정도의 사양을 찾으셔가지고 맞춰드린 거고요. 처음에 가져오신 게1660 슈퍼인데 조테꺼였어요. 다나와 가격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한 50만 원이 넘는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견적서를.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투머치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구매를 진행하셨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항상 먼저 누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소켓이 아시다시피 12세대, 13세대부터 소켓이 변경됐습니다. LGA 1700으로 변경이 됐고요. 760에는 이제 DDR5 메모리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2번, 4번이 첫 번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번, 4번 제껴주고 여기에 메모리 장착해주고 하나 더. 두 개. 끝났고요. 여기 이제 CPU 장착해야 됩니다. CPU 장착할 때는 조심히 이미 장착을 해야 됩니다. 기본 쿨러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예 쿨러가 안 들어가 있네요. 사제 쿨러 쓰라는 소리죠. 그래서 케이스에서 잘 꺼내가지고 살며시 놓고 살짝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안 흔들리면 잘된 겁니다. 예쁘게 장착이 잘 됐어요. 다음에는 이제 삼성 980 SSDM다. 여기다가 박아야 됩니다. 이런 드라이버 이용해가지고요. 살살살 열어주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여기 이제 쏙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착을 할때 이렇게 밀어넣는 느낌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뒤에 서멀 패드에 비닐도 있습니다. 요거 떼두세요. 그리고 SSD 박스 열어서 45도 각도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난화구멍 잘 맞죠? 그러면 아까 이놈을 카메라를 한 손으로 하기 힘드네. 이렇게 밀어서 쑥 내리면은 됩니다. 그냥 적당히 힘들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많이 좋으면 난화선 망가져서 나중에 열지도 못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장착해야 될 부품 CPU, 메모리, SSD 달았고요. 이제 여기에 파워 BGA 그래픽카드만 달면 됩니다. 그러면서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박스들은 잘 갖고 있었다가 이제 고객님 수령하실 때 컴퓨터 그때 같이 드릴 거예요. EMTEC에서는 미라클 1660 슈퍼. 장착하실 때는 여기 잘 보시면서 장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없었는데 요즘 보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를 쉽게 탈착을 할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누르면 빠지게. 왜냐면 쿨러가 이제 점점 거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누드 테스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쪽에 쇼트를 내가지고 작동을 시켜보고요. 여기 모니터 켜보고. 아, 소리 났어요. 삑 소리 났어요. 760으로스 엘리트 잘 인식되고 있고요. 바이오스 버전 FED예요. 이거 제 생각에는 펌웨어 업데이트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13세대 i5 13600KF 정상 인식되고 있고 메모리 8기가 깊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M.2 한번 볼게요. M.2 500기가 정상 인식되고 있네요. 지금 뭐 온도 자체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허접한 쿨러 올려놔가지고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와중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누드 테스트는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온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꺼주고 컴퓨터를.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서멀 컴파운드를 발라줘야 돼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여기에 그냥 붙여 나옵니다. 컴파운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라스틱 커버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우선 가이드로부터 조립해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12세대, 13세대부터는 LGA 1700 소켓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볼란지 모르겠어요. 안 보실 거예요 아마. 요런데 자세히 보면은 1700으로 써 있고요. 옛날 거는 155X라고 막써 있어요. 이제 드릴질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드릴 쓰시는 것보다는 손 드라이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혹시나 드릴을 쓰시더라도 좀저 낮은 토크로 설정을 하셔갖고 천천히 누르시면서 막 이렇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 많으니까 더 고배하실 필요 없어요.
네. 짱짱하게 붙였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얘를 붙일 거예요. 네, 붙이기 전에 우선은 이 쿨러 팬을 탈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멀 컴파운드 묻어있는 플라스틱 커버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디쿨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DC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자 방향도 잘 맞춰서 별거 아니긴 문제긴 한데 안 맞춰도 되긴 하는데 돈 주고 사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잘 맞춰주셔야 돼요. 쿨러가 짱짱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얘 장착을 해야 돼요. 얘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걸쇠 같이 돼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네,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CPU 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진 올라갈 건데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팬 쿨러를. 그래서 이것도 방향 좀 잘 맞고 깔끔하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보드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잠깐 한쪽에 치워두고요. 작업 공간 정리도 좀 잠깐 하고 그리고 쿨러 남는 것들 이런 부스레기들 부품들 이런 것도 다 챙겨 드려야 되니까 챙겨놓고 3RC스에서 나온 R200 블랙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스윙 강화유리가 스윙도어로 돼 있어요. 네. 하부 고정 시켜주고요. 케이스에다가 이제 스탠드 오프 장착해 줄 거예요. 요런 구멍들 있죠. 요런 구멍들이 이제 스탠드 오프 들어가는 나사예요. 나사 구멍들 이런 것들. 케이스 보시면은 요런 금색 부품 보이시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위치를 옮겨줘야 될 거예요. 그 케이스에 맞게 필요한 부품은 이 육각 나사. 네, 스탠드 오프가 다 들어갔습니다. 스탠드 오프가 위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를 한 메인보드를 넣어볼게요. 미리 이제 CPU 선을 뽑아 나오니까 얘가 이제 들어가기 쉽겠죠. 조심히 넣어주시고 이 단계에서 저는 CPU 파워선을 연결을 합니다. 미리.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펜 때문에 위치가 힘들어요. 장착하기가 이 구멍들하고 얘네들하고 맞춤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스탠드 오프 구멍에 보이죠? 아까 금색 부품이 네.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조립 끝났고요. 메인보드 삽입까지 끝났습니다. 이것은 뭐 있고 그래픽카드 이제 장착하고 이제 오디오 본체에서 그 오디오 달 수 있는 그 단자 필요하고요. USB 단자 예 3.0 그 다음에 파워선 뭐 리셋선 파워 그 LED 이런 것들 달아주면 되고 메인보드 24핀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 PCI 보조전단 8핀짜리 달아주고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깔끔해 보이죠? 한쪽으로 딱 해가지고 잘 켜지죠? 네, 잘 들어옵니다. CPU 팬 잘 돌고 있고 아까는 막 누드 테스트 할 때는 60몇도 쳤죠? 지금 27도 아이들인 상태에서 온도 잘 잡아주고 있네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펌웨어를 할 때는 이런 USB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명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B760M 어로스 엘리트 바로 나오죠? F1 버전이죠? 처음 나온 게 F1 버전인데 지금 이것도 F1 버전이에요. 우리는 F3을 누를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얘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뭐 얘를 먼저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얘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F3을 다운받아서 펌웨어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을 꼭 풀어주고요. 아까 꽂은 USB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냥 아무데나 꽂아주세요. USB를 바이오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Q플랫이라고 되어있죠? F8 F8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USB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떠요. 눌러서 아까 우리가 받은 거 760M 어로스 엘리트 F3 버전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셧다운이 되면서 스스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지가 알아서 하죠.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하면은 끝납니다. 일단은 고객님 컴퓨터 조립은 정상적으로 끝났고요. 바이오스 펌웨어 넣으실 때는 절대 컴퓨터를 끄거나 아니면은 그 USB를 뽑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냥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바이오스 화면이 나올 때까지 그냥 냅두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